곰둥. 잠깐만. 곰둥. 눈이 잘생겼어. 또 괴롭혀. 안 돼. 안 돼. 제일 막내야. 이뻐해줘. 공동이나 엄마한테. 근데 괴롭히니까. 자지도 못해, 이거 냉곡이. 응? 끝나가지고. 할머니가 까불거리는 것도 있어. 할머니가 까불거리니까. 갑자기 내 열 받나 봐. 제 살을 더 누가 엎어놨어, 지금? 살을 엎었어? 응. 응? 엄마가, 가지 마. 괜히 혼나. 에이, 진짜 뭐 하시는 거요? 검둥이한테 행복이가 적이라서 같이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요, 아직은. 검둥이하고 이제 장군이가 행복이 좀 많이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어갖고, 행복이만 집에 있다가 행복이는 운동 삼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장군이는 그래도 덜 하긴 한데 가끔 그래요, 가끔. 그래서 잘 안 붙여 놀라고 한 거예요. 행복이 한 포인트. 뭐? 전화 준비해야겠다. 가야겠다 이제. 그만 찍는다. 응? 나 가야 돼. 일단은 이게 제가 계약한 집이고요. 문 들어가 볼게요. 차단계 내려가자겠어요. 방 하나. 방 둘, 여기 화장실이고요. 실제로 보면 큽니다. 방 하나 더. 그리고 이게 주방. 그리고 저희 가족은 중요한 게 반려가족이기 때문에, 자, 실내 옥상이 있네요. 근데 옥상이 이렇게 캠핑하는 곳이에요. 강아지 키워도 되고, 문제도 없고, 이렇게 넓습니다, 이렇게. 엄청 넓어요. 그리고 기운은 이렇게